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다는 브릿지. 오, 이거 단단한 거 맞죠? 드디어 왔습니다.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오늘 롯데 월드 타워. 여기 아니 여기 아니 아니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여기 꼭대기입니다. 여기가 무려 500m가 넘는다고 하는데 꼭대기 가 봅시다. 가자. 같이 가자. 여기야 여기. 안녕. 스카이 브릿지 투어. 서울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. 표 사야 돼. 공짜 아니야. 공짜 아니야. 오. 자, 그럼 이제 들어갈게요. 123층 555m. 1987년부터 이걸 준비한 거예요. 이 타워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. 약간 통로가 영화석 한 장면 같다.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기해야 돼요. 탑승 대기. 문 열렸어. 잠시만, 이거 엘리베이터 아니네?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는데? 이게 엘리베이터네? 열렸다. A whole new world in the sky. 올라간다. 귀가 멍멍해. 귀 아프다. 귀 아프다. 7. 맞아. 감사합니다. 대쪽으로 가면 된대요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약간 타워처럼 생겼네, 이렇게. 여기는 서울 스카이. 전망대예요, 전망대. 약간 느낌 있는데, 이거? 우와. 여기 봐봐, 여기. 와. 자, 계속 가봅시다.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. 제 거예요. 이쁘다 이거. 야, 비행기 파일럿 복장 같은데. 옷을 입어 봅시다.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통슈트를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또 서울 스카이. 야, 이쁘다 이쁘다. 자, 호이 호이. 핸드폰을 이걸 안 꺼내고 위에서 사진 찍을 수 있나 보다. 터치 된다.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그럼 이제 가볼게요. 야, 뭔가 느낌 있다 이거. 이게 그거구나. 무서운데 이거. 나 이런 거 무서워하는데. 여기서 뛰면 어떻게 될까? 나 무서워. 괜찮겠죠? 생각보다 이거 무섭다. 한번 뛰어도 돼요? 네. 진짜요? 나 여기서 일단 한번 뛰고. 괜찮겠다. 나 무서워. 자, 이제 올라갈게요. 이쪽이요. 이제 좀 무서운데? 좀 무서운데 이제? 제가 여기 두바이 그 제일 높은 거 있잖아요. 거기도 올라가 봤는데 거기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여기는 나갈 수 있는 곳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래요. 벌써 힘들어지는데 이거? 500m. 힘들어. 이거 진짜 운동 엄청 되는데? 약간 기차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같은데 이거? 안녕. 저기 올라가는 거예요? 네. 우와, 높다. 야. 갈게요. 계단이 너무 많아. 약간 훈련하는 느낌인데. 자, 반대쪽에서 우리 카메라맨 올라가고 있어요. 이제 고지가 눈앞이에요. 다 왔다, 이제. 야, 여기다, 여기. 야. 자,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한번 가볼게요. 자, 그럼 이제 갑니다. 다시 여기 바닥이 없는 거예요. 저 옆에 강인데 저거? 올라왔다. 몇 발자국 더 가봐야 될 것 같아. 아직은 감이 없는데. 잠시만. 이거 단단한 거 맞죠? 네. 손에 엄청 힘들어 가는데? 잠시만, 이게 프레임과 프레임이 연결되는 여기에 발을 올려놓을게. 이게 여기는 안전할 것 같아. 왔어. 자, 일단 눈 감고 가까이 가운데까지 가자. 잠시만, 흔들렸는데요, 방금. 바람 보니까 흔들리는 것 같아, 이거. 이쪽에 보면은 이제 한강뷰 보실 수 있고요. 저 남산 타워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와, 엄마야, 와. 저쪽으로 일단 넘어가면 안 돼요. 약간 무서워서 저 이제 일단 빨리 지나가자. 빨리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. 자, 잠시만요. 뭐 할 게 있어요, 여기서? 네. 여기서 이제 뭐예요, 그러면? 그러면 일단은. 네. 네, 이렇게 벌렸어요. 위에 보면서 앞으로 세 발자국 걸어오시고. 뭐라고? 앞을 안 보고요? 뭐요? 이모션. 이렇게요? 네. 걸어가면 돼요? 네. 하나, 둘, 셋. 네. 맞죠? 네, 그러면 똑같이.
똑같이 양팔 벌리고 위를 보시고 뒤로 세 발자국 가실게요. 뒤로요? 네. 아,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. 아, 근데 중심을 잘 못 잡겠는데요? 네. 잠시만. 셋, 맞죠? 아, 어차피 이게 있잖아요, 맞죠? 여기 자꾸 점프하면 안 되죠? 가능합니다. 그러면 한강 뷰를 바라보고 네. 양팔을 벌린 다음에 네. 제자리 뛰기 네? 10회 시작할게요. 아니, 여기 자꾸 점프하면 안 되죠?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잠시만. 잠시만. 흔들리는데요, 이거? 네, 원래 흔들 자리예요. 하나. 하나, 둘, 셋, 둘, 하나, 둘, 셋, 셋. 오케이, 야, 뜬다, 뭐겠다. 네, 하나, 둘, 아파. 일곱, 무서워. 일곱, 여덟, 아홉, 여덟. 잘하셨고, 네. 이쪽에 네. 여기 다리 걸치시고 좀 앉아보실게요. 뭐라고요? 앉으라고요, 여기? 나 무서운데? 우와. 우와. 잠시만. 와, 아, 괜찮은데 이거 생각보다? 이거 생각보다 안 무서워요. 네, 이 상태로 카메라 보고 스카이브릿지 한번 포즈 해볼까요? 자, 여기서 항상 하는 포즈가 있대요. 한번 해줄게요. 자, 원, 투, 쓰리! 스카이브릿지! 자, 여기서 사진 찍는 게 또 묘미래요. 오, 이야, 이 한강뷰를 해가지고 다리를 찍으니까 대박이네. 그리고 네. 손님이 많으면 네. 데시벨 측정해가지고 분한테 상품도 드리고 있거든요. 아, 진짜요? 혹시 소원 같은 거 있으시면은? 아, 여기서 한번 할게요. 아, 진짜 소음 문제 이런 거 없는 거죠, 여기는? 너무 높아서. 안 들려요. 여러분들 또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. 한번 해볼게요, 여기서. 하나, 둘, 셋. 구독자 천만 명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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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오늘 업합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다는 브릿지 다리에 올라와 봤는데 이게 야외에 있는 거, 실내에 있는 거 아니야? 야외에 있는 거. 야, 근데 뷰가 진짜 이거 대박이야. 야,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쁘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와, 여기 이쪽은 강이고 이쪽은 산이고. 자, 어쨌든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야외에 있는 제일 높은 다리에 올라와 봤는데 약간 무섭긴 한데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엄청 시원해. 오늘은 좀 햇빛이 세서 덥긴 하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서 평소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다리도 약간 흔들흔들하고 약간 액티비티하기 참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또 무사히 도전을 마쳤습니다. 여러분들 또 마지막 멘트가 있대요. 어떻게 하는 거지? 자, 핸들 쇼잉 하면서 끝낼게요. 스카이브릿지는 사랑입니다. 여러분들 좋아요. 이야. 이거 수료증 드리는 거. 아, 네. 여기 내 이름 써져 있다. 거파. 여러분들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옆에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어.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. 오, 스카이 브릿지 약간 좋아요 같은데?